네, 체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현장 어떻습니까? 네, 경찰의 건물 진압 작전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금 옥상까지 진입해 철도노조 수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옥상으로 빈 사무실과 보일러실 등 노조원이 은신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무장한 66개 중대 4천 명의 병력을 이곳에 투입했습니다. 오전 9시쯤 민노총 건물 앞에 집결한 경찰은 11시 10분쯤 건물 1층 유리문을 깨고 들어간 뒤 문을 뜯어내고 민노총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진입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액을, 노조 측은 소화기를 뿌리며 강한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체포영장에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고 진입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TV조선 박소연입니다.